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바로 우리 빨리 해보죠. 각도기,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IR피는 신한금투와 신한금융투자한 증시각도의 곽상준입니다. 네. 네. 아, 이거 좀 민망해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해주세요. 제 거 하나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IRP가 뭐라고요? 뭐예요? Individual Retire Pension 뭐 이런 거겠죠. 아, 리타이어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네. 쪽은 전화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걸 이제. 아, 지금도 하는 거고요. 아, 지금 시간 네.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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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가독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해지네요. 네, 좀 불안. 근데 뭐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꼭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갓도배기로 갈까요? 요즘 트렌드도 네. 있는데. 아, 그 어제 한국 시장 보니까 진짜 개인들 자금이 이거 언제하고 비교해 봐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 한국 네. 시장 보면서 누구는 98년, 99년도를 얘기를 이제 떠올리 20년 전을 이제 뭐라 그럴까?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된 그 시점부터 굉장한 랠리가 오겠죠. 뭐 기대는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미국 시장은 역시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다라는 말씀 어제도 드렸었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현상화된 건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이스의 등판. 에이스. 네, 에이스의 등판했고 시장은 쫄은 거죠. 그동안에 시장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안타를 막 쳐댔어요. 네, 그래서 뭐 내 실력이 이 정도야 하면서 계속 안타를 친 거죠. 계속 지수를 올리면서 뭐 코로나 별거야 이러면서 나갔는데 네. 에이스가 딱 등판했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이 등판을 해서 빈볼에 가까운 공을 한번 던져줬죠. 훅 하고. 면상적으로? 네? 면상이 면상적으로? 뭐 면상까지는 아닌 것 가슴팍 정도 네, 가슴팍 정도 확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헉! 이러고 깜짝 놀리면서 뭐에 놀랐냐면 구속의 빠름에 놀란 거예요. 아, 공이 이렇게 빨랐구나 하고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직구를 던졌냐 돌직구를 던졌냐면 매우 불확실하고 심각한 하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 재정 부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이번 경기 하강의 규모와 속도는 현대 역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침체보다 훨씬 나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월이. 네, 파월이. 그랬더니 트럼프 감독이 올라와서 야, 너 공 똥파로 못 던지냐 이러면서 또 한마디 한 거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얘기하니까 아니야 마이너 들어가세요. 됐어. 들어가세요. 마이너스 금리 생각 없어. 자꾸 얘기해 추적되지 마.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장이 자기 괜찮은 줄 알고 달렸는데 한번 위협구를 던진 거죠. 그런 상황은 아니야라고 일깨워 준 거죠 시장을 네네. 파월이. 그래서 깜놀하면서 시장이 뒤로 확 밀렸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람 이제 옆에 있던 관중들은 우와 뭐 저거 쟤네 이제 둘이 큰일 났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공을 던질 때는 그 이면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은 그 이면을 못 본 거죠. 당장 급하니까. 네. 항상 당장 급한 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다시 나빠진다면, 다시 떨어진다면. 뭐가 떨어져요? 네, 에이스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스가 뭐냐면 원하는 구질의 공을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에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나는 여러 가지 구종을 갖고 있다라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아니면 다음 단계 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다음 단계 또 있다.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책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파월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안심하지 말라고 뭐랄까 워닝을 준 거예요. 경고를 준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생기면? 네, 다시 구원 등판 하겠죠. 네. 파월이? 네, 구원 등판 할 거예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 속에서는. 그러나 너무 달렸으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경기 상황 볼 수 없다라는 현실 자각을 시켜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다음 비유를 넘어갈게요. 기대감 탱크라는 제가 또 비유를 성공할 때까지 비유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기대감 탱크. 예, 기대감 탱크. 기대감 탱크라는 게 있었는데 올 초에 기대감 탱크 흠뻑 차 올랐어요. 그래서 야 진짜 올해 정말 좋겠구나 달려
이러면서 정말 달렸죠. 뭐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아 괜찮아 중국 뭐 후진국인데 뭐 달려 달려 하고 네. 계속 달렸어요. 2월 말 2월 초까지 계속 달렸는데 갑자기 정말로 위기가 훅 하고 온 거죠. 검은 백조들이 수십 마리 훅 날라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대감 탱크가 훅 줄어들었죠. 확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와서 거기에 기대감 탱크에 물을 막 채워준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고 또 회사채를 사주고 또 이제는 ETF까지 사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물 대서 채워줬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 탱크가 채워지니까 오 그래 역시 나는 우리 괜찮아 우리 탱크는 넉넉해 달려도 돼라고 했는데 이번에 파월이 뭐라고 한 거냐면. 야, 우리가 소방수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영원히 계속 소방수 역할을 해줄까? 어? 여기에는 재정도 필요하고, 재정 정책도 필요하고, 네. 경기 회복도 돼야 이 자체적으로 탱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네. 라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탱크는 너희들의 힘으로 채워야지 내가 계속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뉘앙스를 좀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탱크가 물탱크 탱크구나. 나는. 전쟁에 나오는 그 탱크 있잖아, 탱크. 아, 네. 네. 근데 이 비유라는 게 참 그 어려운 상황을 쉽게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비유 아니겠습니까? 네. 이 프로블러? 아니 근데 그냥 그 상황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굳이 탱크에 뭐 소방수에 아직 이 프로 지금 방송 중이지? 네. 방송 중만 아니 바로 전화해. 아, 네. 성화할 때까지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결국 뭐냐면 네. 3분기 실적을 봐야죠. 이제 지금 유동성 완화해서 시장 오른 거는 이 정도면 고점 전고점이 왔으니 상당히 충분한 거 아니냐. 네. 미국 기준입니다. 네, 미국 네.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건데 여기서 더 가려면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들어차야죠. 뭔가 지표도 이제는 아 이제 정말 좋아질 거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두절미하고 네. 우리 곽 부장님 오랜만에 한번 물어볼게요. 오랜만에. 네. 어떻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살짝 조정하고 다시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저는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하니까 미국 얘기를 드리면 네. 한 번 더 조정 뭐 이틀 조정했. 근데 이게 뭐냐면 트럼프랜다 파월이 이렇게 얘기할 거를 보면서 저는 처음에 아침에 지수를 딱 보면서 이제 시작인가 하는데 파월의 얘기를 보면서 아 이게 하락의 본격적인 시장일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헬게이트 열린 거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왜 네, 왜냐하면 투수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투수가 추궁을 하세요. 아니 지금 이 방송 보고 듣는 분 저 많은 분들이 그게 지금 제일 관심 있어. 왜냐하면 오랜만에 지금 떡락각이 네. 나왔거든. 거기다가 뭐 경기도 안 좋은데 그 마이너스 금리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야 거기다 계속 밑장 빼잖아요 지금. 네. 저 그 유동성 네네. 공급량도 확실히 줄이고 있고 하니까. 야 이제 거기다가 뭐 나스닥은 거의 정거점 가까이 가고 있고 막 이러니까. 네. 조정 받을 때가 됐다. 근데 헬게이트는 항상 우리가 몰랐던 게 열렸을 때 미지의 문이 열렸을 때 헬게이트가 시작이 되는 거고 모두가 경계하고 있을 때 헬게이트 잘 안 와요. 지금 계속 느끼는 게 떨어지는 모두가 그래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들 그러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쉽게 그렇게 진짜 헬게이트가 열리는 하락장 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딱 하나 있죠. 요소 하나 변수가 하나 있죠. 갑자기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발생? 확진자 재발생? 아니, 어떻게 한국이 데미지를 입혀요? 그건 아니지. 한국이 어떻게 데미지를 입혀요? 아, 한국처럼 관리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는 상황에서 약간의 실망이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위협을 느끼죠. 이게 쟤네 저 정도면 우리는 어떡하지? 한국이 저 정도 되면 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관리가 잘 되는 진짜 뭐 완전 획일적인 국가라고 느껴질 만큼 쫙쫙 군대 줄 맞춰가듯이 이렇게 딱딱 맞추는 나라에서 저 정도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당연히 들죠. 그래서 그게 실제화되면 한번 충격을 다시 받겠죠. 왜냐하면 그 발생 자체로 충격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코로나가 추가로 확진자가 더 늘어났다고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 셧다운의 기간이 길어질까 봐 충격을 받는 거죠. 그죠? 락다운을 조금 더 해야 된다. 네. 6월 달까지 막 이렇게 끝날 때까지 7월 초까지 우리 그거 예전에 이미 다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예, 그렇게 되면 시장 충격을 받겠죠. 예, 그래서 그게 올 건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그거를 지금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약간 무주공산이에요. 3분기 실적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장담 못 하잖아요. 그냥 아니 누가 장담을 해? 예언자. 예언자지. 근데 뭐 그 잘못된 예언자가 사짜 예언자와 진짜 예언자의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지금은. 3분기를 예언한다는 건 누구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그때까지 약간의 무주공산이라서 기대감이 그걸 채웠다가 살짝 빠지는 공간이니까 기대감이 약간 과도하게 올라왔던 그 공간은 언제든지 오락내락 오락내락 할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되고 한국 시장은 수급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특이하죠. 계속 장중 조정으로 끝나요. 장중 조정하고 다시 올리고 장중 조정하고 올리고 그러니까는 옛날처럼 종가 이렇게 파란 봉이 쭉쭉 밑으로 빠지는 위에서 시작했다가 쭉쭉 빠지는 이런 게 거의 별로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합니다. 상당히 독특하고 전형적인 강세장 아닙니까? 아, 보통 장중 조정은 전형적인 강세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네,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하여튼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네, 가장 지금은 중요해 보이고 외국인들의 매도는 현재 상황에서 뭐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도는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죠?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 쫙 뭐 2천 몇백 BP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게 올라갔던 게 지금 쭉쭉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네. 한 1300 BP인가까지 빠져 있고 하니까 이런 게 다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꾸준한 매도. 아니, 이제 들어와요. 이제. 아직 모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와야죠. 아, 막 찍지 마시고 그 강요하지 말자. 그 저기 스웨덴인가 네. 스웨덴 국부 펀드가 네. 돈을 좀 일부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아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돈을 좀 회수하기 에너지 관련해서 어렵다는 거죠. 노르웨이 자체 그 부자 나라도 어렵다는 거예요. 네. 국부 펀드에 자산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당장 끝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되고 락다운이 확실하게 풀리고 경제가 회복이 되면 그때는 이제 괜찮아지는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자, 예. 그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까? 예, 미국 시장 2% 다우가 이제 대표 산업재, 에너지 네. 그다음에 은행 이런 쪽이 줄줄줄 빠지면서 네. 다우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2.17% 빠졌고요. 네. S&P도 그에 못지않은 1.75, 나스닥 네. 1.5 빠졌고 소형주들로 아주 많이 빠졌어요. 3.6% 러셀 2000 네. 빠졌고요. 독일도 미국 시장 이렇게 빠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 2.5, 영국 1.5, 프랑스 2.8, 유로스탁 2.5 이렇게 많이 빠졌고 달러 지수는 100입니다. 유로가 계속 약세예요. 네. 유로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달러엔 107, 그다음에 원도 약세입니다. 1227. 위안도 7.11입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오니까 위험자산, 아,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도 금리가 추가로 내려가서 10년물은 3.8BP, 30년물도 3.8BP가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고요. WTI는 괜찮아요. 25달러, 그리고 금값도 괜찮아요. 1723달러 이런 것 유지하고 있고 구리값은 0.3% 하락, 상하이는 0.2 상승, 항셍 0.27 하락, 보베스파 0.13%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95% 떨어졌고요. 나스닥 바이오는 1.22% 떨어졌고 글로벌 빅테크들 좋았는데 오늘 조정받았는데 딱 그 뭐야 언택트만 안 빠졌어요. 얘네들이 지금 그 대형주 중에서도 조금 따로 놀아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남들 올라갈 때는 오히려 못 올라가고 남들 떨어질 때 들 떨어지고 뭐 이런 언택트. 네. 아마존, 넷플릭스. 예, 이런 회사들만 소폭 올랐고 나머지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구글은 1%대 하락, 페이스북은 2.3, 인텔 1.1, 퀄컴 0.5. 이렇게 모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7%나 빠졌고요. AMD도 2.9%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것은 JP 모건 체이스는 3.45% 정도. 아, 은행. 네, 빠졌고 엑슨모빌 4.9, 보잉 2.9, 다우 케미컬 4.2. 이렇게 구 경제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우리 진또배기, 갓또배기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미국 네. 증시까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떻게 저희 40만 구독자 됐는데 같이 케이크나 좀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가셔야 되는구나. 제가 보호해야 할 고객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따로 있어요? 아니, 제 고객들이 있습니다. 아니, 네. 여기도 많죠. 여기 청취자. 여기 청취자. 네. 아, 지금 네. 고객과 네. 화잔 뜻인데 저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